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삶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빛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지 못하는데 얼마나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혹시 그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건반이랑 이제 기타로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오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중에는 또 이제 그 디사이플스의 어떤 예배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왜 이 팀이 이렇게 예배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함께 동의를 얻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시간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또 한 절 말씀드리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들을 여러분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디사이플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요, 의인 때문에 악인이 함께 복을 받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악인 때문에 의인이 함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팀은 과연 이 세대와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자로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인 벌을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점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점검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좀 요란하잖아요. 막 드럼도 내려가고 기타도 내려가고 건반도 하나밖에 없고 오늘 특별히 기타도 없는데 되게 요란하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 흘러나게 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먼저 우선순위를 뒀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치료하시기까지 그들의 용무나 키나 어떤 싸움의 전투력이나 어떤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점검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예배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첫 찬양인데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뭐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 합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예배하는 곳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책감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단이 참소하는 마음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디사이플스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한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보혈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함에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직 주의 보혈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 삶에 분명히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당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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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거하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 성전에 가득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와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도우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독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 가운데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 영광이 감사하게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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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에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쓰니 주견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쓰니 주견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쓰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안에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의 손에 있어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주님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 성품에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매시 매초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우리가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님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가 주의 신부이고 또 주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로 인정해 주신 의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그 의인의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님 세 번 크게 부르실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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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내가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오늘 이 본문은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예배자겠죠, 예배자. 예, 뭐, 선지자이지만, 예배자인데 야, 이토록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에스겔의 어떠함은 별로 이렇게 돌보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딱 세워졌을 때 에스겔이 또 순종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난주를 빼고 에스겔을 한 몇 주 정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한 22년 정도 약 한 22년 정도 예언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케이스거든요. 같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망하면서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는 거 아시죠?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접수해 버리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어떤 부름을 받냐면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직 잡혀오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포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원하죠? 벌써 우리가 딱 지난주에 밴드 안 한다고 하고 딱 정검기가 딱 가진다고 하니까 딱 예배사 숫자가 막 딱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딱 보세요. 이렇게 벌써 빈 자리가 너무 많아. 예, 저희는 끝까지 할 거예요.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는 악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예, 건반만 하나 가지고 할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회중들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안 와야지. 그러면 마커스 가야지. 예, 가세요, 마커스. 가셔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위에 바로선 예배자가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 한 예, 우리가 절대 악기를 써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흐름으로 가버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춰줘야 되고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뭔가 영적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고 뭔가 힘드냐?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편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에스겔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었거든요. 뭐 이런 거죠. 망한다. 야, 진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이키라 얘가 아닙니까? 돌이키라. 망하니까, 망할 거니까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망한다. 진짜 망한다. 그 다음 뭡니까?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에스겔의 사역은 거기서 딱 끝나지 않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15년 동안 더 메시지를 더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7년 동안에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지없이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선을 넘어버렸어. 너네들이 돌이킨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너네들을 다시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너네들 고구로 지금 당장 고구로 돌아가게끔 하진 않을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서 털을 닦고 이제 살아야 돼. 돌아갈 생각 하지 마.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운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막 튕겨져 나가는 백성들만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아시더라고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대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어떤 양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제가 20대 중후반, 제 올해 만 하나인데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마음을 합해서 뭔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 참 성도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설교가 되게 양분화돼요. 한쪽으로는 계속 얼르고 달래고 비유 맞춰주고 뭔가 분위기를 맞춰줘서 그냥 겨우 그냥 교회 문턱만 아 잘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설교와 그 반대의 설교 있죠. 그 딱으로 살면 벌써부터 표현이 좀 굉장히 좀 세죠. 그 딱으로 살면 망합니다. 한편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냐. 한편엔 또 그런 거죠. 그 딱으로 살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위기의식을. 저는 그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사역자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볍게 갑시다.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소위 말해 CCM학과라고 하는 데서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너무 깊이 있게 가면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CCM이 뭡니까? 갑자기 CCM으로 넘어가네. CCM이 뭡니까?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아닙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도 하고요. 컨템포러리 뮤직은 뭡니까? 동시대 음악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굳이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지칭하고 우리가 그 종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완성될 기필코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가볍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죄사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의롭게 됨에 있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 거듭남은 한 80% 한 70% 거듭나고 30%는 그냥 내게 그냥 남아 있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인 겁니까? 좀 더 써서 한 80% 거듭나고 한 20% 내게 남아 있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막 치고 들어가니까 막 두려우시죠. 다음 주에 더 안 올라.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90% 거듭나고 10%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 그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거 아닙니까? 거듭난 거? 아니죠.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95% 거듭나고 5% 내게 있으면 그게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거 아닙니까? 거듭난 거 아니죠. 99.9%도 거듭난 거 아니에요. 100%예요, 100%.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이 상태라는 것은 내가 한 90% 줄게 들고 10% 내 거 취하는 거 아니에요. 99.99999, 0.00001%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100%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100%. 100% 주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0%.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사이플스는 뭡니까? 디사이플스 뜻이 뭐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저희 멤버들 디사이플스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저는 100%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한 저는 그 꿀 못 봅니다. 한 90%, 95% 저는 그 꿀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작정하고 얘기하려고요. 제자 안 되려면 나가라. 나가도 괜찮다. 왜냐면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괜히 여러분들이 뭐 피해 보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괜히 야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팀이 그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이 팀은 그런 팀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렇게 지켜진 예배가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이 팀 들어와서 디셀프스 팀의 이름을 이용하고 이 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그런 식의 팀이 이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 팀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괜히 분위기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100% 주님께 나의 삶과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이고 사역자를 떠나서 예배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지경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신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성령님은 애쓰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어느 정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딱 이렇게 못 받고 나가고 있습니까? 못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못 받고 나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혼탁한 세대에 고국에서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럼 거기에서 누가 선지자 노릇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잡혀가지고 예민하고 나라도 망해가지고 이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해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선포해야 된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죠. 망한다. 그따구로 하면 망한다. 그리고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 라는 게 에스겔의 부르심인데,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아멘. 아구국자 빈들어도 가보겠습니다. 라고 혼신의 발걸음을 옮기겠는데, 사실 오늘의 이런 흐름들은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은 다음 주 예배자들이 절반으로 줄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당분간 에스겔서를 계속 전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보십시다. 24장 15절부터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러분, 에스겔에게, 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나님이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김을 당했을 때 에스겔로 하여금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17절에 보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람.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 사람이네요. 근데 에스겔이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축원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었을 때 너는 슬퍼하는 기색 전혀 나타내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자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또한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고 누구를 죽이시죠?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누가 죽었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야,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야,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한다. 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부모님, 뭐 남편, 아내, 야, 내가 좀 데려갈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전혀 장대도 치르지 말고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그것 자체, 너의 삶 자체를 사용해서 이 시대에 내가 메시지를 전할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질문하는 건 순종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부인 데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곳 어디 있을까요? 일본?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겠죠. 중국? 저기 브라질, 아마존? 거기 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실 것 같아. 그럼 나에게 그 부르심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그 가운데 불의함은 전혀 없을 거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뜻이 세워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왜? 그것이 성경이,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그 뒤에 제가 이제 한 주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부분,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더 이 방향성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뒤에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부르심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부르심에 그대로 에스겔이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겔의 이곳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변명과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에스겔이 순종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의 어떠함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중을 에스겔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중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이 에스겔의 어떠함, 에스겔의 순종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아, 이런 부르심, 이건 참 너무 숭고한 거다 라고 해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근거가 되니까 아내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잡고,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뛰어넘고 주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에스겔에게 하는 게 원하시는 이 부르심과 에스겔의 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예배자입니까? 예배 의식, 그 종교 의식을 잘 치르는 사람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 안에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이강남 감사가 나와서 막 주문 외우듯이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그 가사 안에 전부 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게 왔는데 이런 찬양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이 찬양 하실 때 혹시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사무소서 이렇게 찬양하셨을 때
혹시 이런 계산 혹시 있으셨습니까? 90%만 삼으시고요. 10%는 제 거를 좀 챙길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신 분 없으시죠? 주님의 처소 삼으신다고 하셨을 때 90%입니까? 100%입니까? 90%입니까? 100%입니까? 100%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아세요?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송리스 좀 보십시오. 보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후렴 가사, 그 다음 가사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에도의 어떤 상황들 배제해놓고 어떤 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까요? 왜요? 대답을 못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잖아요. 거기엔 어떤 배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야, 이제 내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 있는 그거 내가 갖고 갈게.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갖고 갈게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너무 치고 들어가죠 오늘도. 막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표정인데 사람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허락된 복음은요,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아요. 99.99%도 일부래요. 100%를 원한대. 100%를 왜? 그래야 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제 1계명부터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계명이 있거든. 하나의 계명.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질서이시다. 그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요. 다른 어떤 것도 너네들이 따라갈 것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만이, only 하나님만이가 붙여졌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어떤 것도 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야지 사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에스겔 같은 상황이 와도 예배하는 거죠. 예배 안에서 우리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해왔어요. 지금 해왔다고요. 햇살보다 밝게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고백은 하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 내가 왕으로 좌정해 있다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디셀프스 지금 들어온 지 16년, 17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제자교회 막 사역하면서 뭐 거기서도 엄청 되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막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는데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우리 예배가 더, 지금이 더 위기예요. 왜냐면 저는 적어도 그리고 이 팀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팀을 또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희 팀 멤버뿐만 아니라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순수한 눈물과 땀과 그 순수한 그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어떤 몸부림이
이 팀 안에서도 있었고 예배자들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이렇게 의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막 떨어져 있어요. 눈물이 막 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밴드 사용 안 합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을 보면요, 그 눈물 떨어져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 적어도 저는요, 리더는요,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되짚어보게 돼요. 내가 노래한 거를 되짚어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알아요. 야, 사역도 사역인데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노래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안에 거짓이 보여요. 우리 안에 거짓이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 안에 거짓이 보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이 저를 막 못 참게 해요. 제가 그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권계는 가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모임 안에서, 이 예배 모임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우리 예배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게 힘드시면 마커스로 가십시오. 어노인팅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텐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요. 적어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재정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찬양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입으로 그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디사이플스 이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청량 이 땅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에스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레미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한민국 땅에서도 정말 존경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바라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깊고 넓고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저희도 갈까요? 디셀프스,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거야. 연기 중에서도 그 메소드 연기란 게 있죠. 메소드 연기. 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 우리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전 적어도 곡을 쓸 때 한 번도 쓴 시뮬레이션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곡을 쓸 때 그때 그 신경 그대로를 반영해서 곡을 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자분들이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비유 맞춰주고 막 분위기 맞춰주니까 그냥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한 겁니까? 그거 부흥한 거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게 부흥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정말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예배, 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사역단체, 워십리더, 메신저, 또한 그런 예배자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면 참 소망이 생깁니다. 야, 이 어떻게 왔을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척박한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왔을까? 저는 그런 동역자와 동역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예배팀 안에서 예배를 섬겨야 저리 41살이잖아요. 2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 뵐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 깊게 한 40년 남았어요. 40년. 금방 가더라. 금방 가요. 근데 남은 세월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디셀프스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온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팀을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또 이 예배를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이렇게 차가 막히고 힘든데 우리가 솔직해야죠. 여러분들에게 가식을 보여줄 수는 없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그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 온전히 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함.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음.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 진실함에 결여되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여러분, 예배는 100% 하나님 거죠. 여기서 동의 못하실 분 없으실 것입니다. 예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 예배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부흥의 수단, 어떤 자기의 어떤 영달의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S교회 같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영광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이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비전 같은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일에, 나중일. 큰 때로는 없어도 돼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그 부르심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적어도 저희 예배 가운데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주님의 부름받은, 거기에 순종한, 적어도 정말 힘들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저희 멤버들 포함해서 정말 어렵고 쉽지 않지만 이제까지 정말 순종하고 나온 예배자라는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십시다. 주님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하라 이겁니다. 진실하게 예배하죠. 제가 그래서 어떤 무슨 결단을 요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진실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자 이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전 이렇게 못해요. 제가 어떻게 에스겔처럼 해요? 제가 어떻게 저 강사님처럼 해요? 제가 어떻게 누구누구처럼 해요? 전 못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렇게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능력 주셔야 감당하는 거죠. 능력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확인되어지면 할렐루야. 어떤 방향성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걸음 옮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저희 멤버들은 그 점검기간 동안에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러 오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더 깊이 예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도 좀 환경이 좀 따라주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막 메가 처치들이 막 생겨나죠. 너도 나도 막 그냥 그런 큰 교회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소욕을 위해서 예배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이용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부르심이 우선순위고 부르심. 나를 불렀는가? 한날 부르셨는가?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걸 경험했어요. 2년이 넘게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분쟁이 심했어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 그 부르심이 있었으면 아직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이제 다른 곳을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천막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전 너무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 그때 너무 참 좋았거든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참 이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고생하고 저희 아내도 고생하고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그때가 참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서 좋았어요.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자리를 지킬 수 있던 거죠. 디셀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계속 있으래요. 또 때로는 기쁨을 주십니다. 때로는 풍성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지만 또 힘을 막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막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날 부르셨습니까? 그럼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무림치길 원합니다. 순결하게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는데, 하나, 우리는 에스겔처럼 할 수도 없고 예레미야처럼 할 수도 없고 우린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자기 주장이 있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 성령님의 놀라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가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내가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을 때 그 질서대로 살도록 우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저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요, 사역, 심지어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께 기도해봐야죠. 몇 날 며칠이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 찾죠. 이미 자기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보러 역사해 달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예가 없다고요. 바지끄댕이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 뭐 100일 금식을 해보여. 절대 안 돼. 하나님 뜻이 거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게 기도라고요.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응축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뜻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고 자리에 일어나시고, 시간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주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부둥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않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함.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사이에 죽으셨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위에 살겠음.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할 위에 사셨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 인간 쪽에서의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헌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주님 나에게 열심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열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조주가,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속하러 오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찬양했듯이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죽겠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그 따라 그 주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영생의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복음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서시라고. 솔직하게 그 복음을, 복음의 빛을, 복음 빛을 나를 비추라고, 나를 비춰보시라고요. 이미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천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박한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이 날 불렀을 때 여러분 이미 내게 의지가 있죠. 어떤 의지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랑, 내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또한 성령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게 지금 물이라고요. 우리 그것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열심 말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끌어가는 그거를 좀 경험해봐서, 끌어가는 거,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막 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날, 그런 식으로 내가 이끌림 당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참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도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 혼탁한 나의 마음이, 혼탁한 이 세상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끌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좀 큰 소리 내도 좋고, 뭐 작은 소리도 좋고, 방언으로 하셔도 괜찮고,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거짓입니까? 그냥 멋있게 그냥 구호 외치고 그냥 끝난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동에 있었을 땐 자주 그렇게 했는데요. 뭐냐면 기도회로 마무리를 자주 했었는데 오늘 밤은 좀 기도회로 특별히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예물 잘 준비하셔서 예물 하시고요. 우리 멤버들이 헌금 바구니 들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헌금 하시고요. 기도회가 시작되면 BGM을 또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회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요 말씀 우리가 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아직도 올라채지 못한 그 믿음을 올라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찮고 피곤한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풍성해지면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매이지도 않아요. 더 이상 재정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었기 때문에 그래. 성령에 매었기 때문에, 성령에 온전히 매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불 꺼드리고 충분히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에 매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삶을 100%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